현재 시간 9시 45분. 오늘 무슨 작업이죠? 오늘은 이제 태권도장에서 문의를 주셔서 천장 4A 세대. 예상 종료 시간은요? 대당 1시간씩 잡아서 세대니까 한 4시간 정도. 10시에서 2시. 저는 이거 끝나고 바로 퇴근할 겁니다. 오늘 일요일이에요. 얼마짜리 작업이었죠? 이게 45만원. 45만원 견적이었어요. 저희 이번에 네. 유튜브 채널 출연했잖아요. 아, 잡인사이드라는 채널에 저희가 출연했습니다. 어땠어요?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더 긴장을 두 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처음으로 청소하는 작업 영상을 좀 투명하게 보여줬죠.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실제로 오늘 저희가 진짜 막 4시간에서 정말 가끔씩 6시간까지 일하고 하루에 이제 한 40만원 정도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트위너 기준으로 작업이 한 20만원 정도 평균 한 건당 견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두 집만 가도 40만원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트위너 한 대당 2시간에서 길어야 3시간? 그러니까 이제 합쳐서 6시간 정도 일을 하고 4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실제로 저희 평균 퇴근 시간이 몇 시죠? 최대한 4시, 5시 이때쯤 퇴근을 하고 저희 이제 개인 시간도 가지고 컨디션을 유지하자, 다가오는 그런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욕심내지 않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효과를 좀 더 많이 봤죠. 좋은 영향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고객님께서 저희를 너무 좋게 봐주시고 소개도 정말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다른 소개로 이어져서 다른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좋은 영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래 일해야죠. 방금 여기 오자마자 에어컨부터 확인하시는데 직업병인가요? 아, 빨리빨리 챙기세요. 지금 뭐합니까? 오늘 작업 난이도는 어떻습니까? 예상보다 충고도 낮고 해서 생각보다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차에서 자고 있을 테니까 그 청소 좀 해. 충고가 높으면 이제 사다리 오르내리는 시간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아니 화장실 불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아 빨리 자고. 빨리 일 안 하냐? 오늘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요. 문의도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차단기 찾느라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렸고 원래 2시에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3시쯤 끝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지금 조립만 하면 되는데 2시 반이네요. 현재 시간 3시 3분. 마무리로 동생이 바닥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왜 한 시간 늦게 끝났죠? 실외기가 1층에 차단기 있는 걸로 이제 물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분전반이 있는데 여기 차단기를 내려도 계속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고객님이랑 같이 그 전력 체크를 하느라 좀 그거 때문에 좀 시작이 이미 늦었어요. 작업 시간은 그래도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오늘 일정은 여기서 끝났고요. 저희는 45만원 견적으로 총합 5시간 걸렸죠? 아 그쵸. 고생하셨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